오늘은 이렇게 실루엣의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자 옆모습 소스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선택, 피사체를 눌러서 여자만 잡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J를 누르면 여자만 이렇게 따집니다. 이때 배경을 잠깐 눈을 꺼주시고요. 하얀색 배경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버튼으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시고, Shift F5를 눌러서 흰색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오시 소스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이어를 여자 실루엣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혼합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실루엣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을 하시면 여자만 잡힙니다. 이때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번 도구 클릭하시면 여자 부분에 이렇게 명암을 줄수 있어요. 조금 명암을 진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씌운 부분과 여자를 같이 잡고 컨트롤 E 눌러서 병합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배경 눈을 켜주세요. 그리고 배경 부분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흰색 레이어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있는 배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 배경 부분을 동자 크림 효과를 써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게 바꿔줄게요. 필터, 크림 효과, 동자 크림 효과. 거리를 이렇게 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40 정도 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부드러운 원 크기는 좀 키워주시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윗부분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저는 약간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중 노출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